1인 법인 투자자는 정부에서는 그냥 버리는 카드예요. 법인으로 아파트 투자는 당분간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지난 시간에 6.17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 이번에는 부동산 매매 임대 법인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매매와 임대 법인을 줄여서 그냥 법인이라고 통칭하도록 할게요.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법인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심하게 나올 줄은 예상을 못했거든요. 나와봤자 주택을 팔 때 현재 추가 과세가 10%니까 이게 20에서 30%로 늘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있었고 현재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추가 과세보다도 훨씬 저렴한 법인세를 내고 있으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 수익이 발생했을 때 부담을 하는 것이고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도중에는 큰 부담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종부세 관련 카드를 꺼낸 건 정말 깜짝 놀랐고, 저와 같이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법인 규제 부분 덕분에 계약금을 걸어둔 물건을 개인 명의로 돌리고 매도 시기를 좀 조절하고 종부세를 계산해보고 서둘러서 대출 자서 준비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선 법인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과세 표준이 2억 이하라면 법인세 10%에 더해서 주택에 대한 추가 과세 10%, 총 20%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추가 세율을 20%로 적용해서 주택을 매도할 때 지역 구분 없이 최소 3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마 이 추가 과세 부분은 법인을 활용한 투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와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법인세를 매겼고요. 이 추가 세율 인상이 적용되는 시점인 21년 1월 1일 이전에 법인이 갖고 있던 물건이 저렴하게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은 전국 어디서나 불가능하게 되었는데요. 6.17 대책 발표 자료를 살펴보시면 규제지역이든 비규제지역이든 전국, 그러니까 남해 끝자락까지 있는 섬까지도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은 금지가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 시작이니까 불과 얼마 남지 않았죠. 다행히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계약금을 주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 이 금융권에 문의를 해보시면 정확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미리 자서를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답변이 많습니다. 잔금 일자도 9월이나 10월보다는 7월이나 8월로 좀 앞당기라고 권유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법인 투자자분들이 현재 대출 자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 중개인 분들과 통화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급하게 대출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은 서둘러서 자서를 해두던가 아니면 개인명으로 바꾸던가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이렇게 법인에 대한 규제가 나올 상황을 좀 대비해서 항상 법인으로 매매 계약을 할 때 이 특약 사항에다가 법인에서 개인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문구를 넣어놨기 때문에 쉽게 변경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특약을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명의 변경은 안 된다, 이렇게 때려 쓰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죠. 뭐 심지어는 배액 배상을 해라 하고 싶으면 이런 경우도 있고요. 사실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매매나 임대 법인에서도 대출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1금융권, 2금융권에서 법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사채시장이나 P2P 대출업체를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쪽 업계가 당분간은 호황이 될 것입니다.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주담대나 전세자금 대출을 틀어막은 것도 대부업계의 호황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은 새로 계약을 체결하신 분이나 집 수리를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다음 법인에 대한 규제는 종부세율 인상과 종부세 공제 폐지인데요. 개인 같은 경우에 주택의 공시지가가 94억 원을 초과해야지 나오는 종합부동산세 3%를 법인은 그런 거 없이 2주택까지는 무조건 3%, 주택 3개를 넘게 갖고 있으면 일괄적으로 4% 이렇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6억 원 이하는 종부세가 면제였고 과세 표준에 따라서 계단식이었죠. 그런데 법인의 부동산은 6억 원의 공제도 불가능해집니다. 이 1000만 원짜리 물세는 빌라를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공시가 10억짜리 주택을 한채 갖고 있었다면 약 290만 원 정도 매년 내면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법인이라면 2,700만 원가량 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주택 개수가 3채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3,600만 원을 매년 내야 돼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죠. 이는 2021년 6월 1일 보유한 부동산분부터 부과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법인에서는 주택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수익에 비해서 세금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수익이 발생 안 했는데도 내야 되니까요. 또한 법인은 올해 6월 18일부터 8년 장기 임대주택 등록을 하더라도 종부세가 부과가 됩니다. 굉장히 과다한 이런 징벌적인 세금을 갑자기 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법인을 활용한 이 명의 분산 효과를 누리지 말아라. 여러 개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싶으면 개인 명의로 해라.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죠. 어떤 분들은, 아, 그럼 이 법인 보유 물건을 신탁으로 돌려버리면 되겠네. 그럼 종부세는 분산이 될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신탁을 통해서 종부세를 절감하는 것은 기재부와 행안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 관련 세법을 개정해서 이 신탁을 하더라도 신탁 회사가 아닌 실제 소유자에게 징수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종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래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이중 과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엄연히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재산세라는 보유세를 내는데 종부세를 또 내야 하기 때문이죠. 이 종부세는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만든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국세죠.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원래 내는 거예요. 실거주 용도로 저렴한 부동산을 보유한 분들은 안 내셔도 되고 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종부세를 내야 하는 거죠. 이 법인의 종부세가 일괄적으로 3에서 4% 적용된다는 말을 들은 법인 투자자들은 급하게 수천만 원 내린 가격에 물건을 내놓기도 했고요. 특히 법인세에 추가 과세가 적용되는 내년이 오기 전, 즉 올해 말과 고가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기준이 되는 내년 6월 1일 이전에 법인 물건들이 시장에 간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법인이 저가로 던지는 물건 중에 세입자의 전세나 월세 기간이 만료되는 물건들은 해당 지역에 실제 수요자가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직접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법인 물건이 좀 저렴하게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구매를 하겠죠. 그런데 전세나 월세 기간이 길게 남아있는 법인 물건들은 투자자가 물건을 받아줘야 하는데 새로운 법인들이 사기는 어려운 환경이고 규제 지역 내 실수요자는 6개월 내로 전입을 하지 않으면 본인의 전세 대출이 회수되니까 미리 살 수도 없습니다. 규제 지역이 아닌 지방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지방의 묻지마 투자가 위험한 이유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요자가 살기 위한 목적으로 집을 구한다기보다는 이 분양 물건과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법인 투자자들이 많은 물건을 매입한 지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가격이 상승했고요. 그 지역에 실제로 사는 분들은 집을 살 생각이 없는데 투자자들끼리만 가격을 올리는 시장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법인 규제로 인해서 자신의 뒤를 받쳐줄 후발대가 없어져서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내놔도 임대차 기간이 길게 남아있는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은 어느 정도 틈새가 있을 테지만 종부세 공제 폐지와 3에서 4% 단일 세율 적용은 정말 답이 없어요. 매년 6월 2일 이후에 주택을 매수했다가 다음에 5월 30일까지 이 매도를 하는 이런 단타 전략을 구사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장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다가는 큰코 다치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 상가, 토지 이런 시장으로 눈을 돌려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파트 갭 투자와 그외 다른 종류의 부동산의 생리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종류별 부동산 투자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매매 임대 법인을 활용한 아파트 갭 투자는 앞으로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만들고 유지해온 이 법인을 바로 폐업시키기보다는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인의 주택 투자는 막히고 개인의 4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 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똘똘한 소수의 몇 개만 보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거주할 주택을 찾고 있는 실수요자라면 올해 말과 내년 상반기에
입지 좋은 곳에 법인이 저렴하게 매도하는 물건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인 투자가 어려워지든 세금을 많이 내야 하든 간에 부동산 가격은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많이 상심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부와 맞서보고 뭐 부당하다고 항의해도 개개인만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 시간에 앞으로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시고 너무 여러 채를 운영하기보다는 이런 규제가 갑자기 생겨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좋은 물건들을 고르는 안목을 기르는데 힘을 쏟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자들만 진입해서 가격을 올리는 지역도 이제는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자, 오늘 매매 임대 법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 6.17 대책에 대한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신간 빅데이터 경매 분석 이렇게 쉽다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